충남 논산시의 폐업 창고가 딸기 재배 농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딸기는 올 여름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도심 속 한 창고에서 딸기가 탐스럽게 연글고 있습니다. 한때 양송이 버섯 재배 농장이었지만 지금은 사단으로 쌓아 딸기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 시설에서는 냉방시설과 LED 등을 설치하고 개조해 창고형 식물 공장으로 재탄생돼 겨울철에 먹을 수 있던 고품질 논산 딸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 가장 좋은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 충분한 그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모종을 심고 키워 12월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데 이곳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3월에 심어 고온기에 접어드는 6월에 수확을 시작해 12월까지 출하가 이뤄집니다. 식물 공장은 기존 하우스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 노동력도 절감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스마트 농법을 통해 품질을 높여가며 생산과 체험, 판매까지 이어지는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농업 모델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투자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버섯 재배사나 또는 농협 창고들을 활용하게 해서 하면은 상당히 아주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딸기는 우리가 1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생산 출하가 됩니다. 그 이후 틈새를 이용해서 바로 6월부터 12월까지 바로 이 소량이라고 하는 딸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그 사랑받는 과일로서 출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그 효과를 아마 단단히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고형 식물 공장 조성 시범 사업으로 수확된 딸기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전량 납품됩니다. 사시사철 맛볼 수 있게 된 논산 딸기.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